충청남도 보령시 웅천 안식일교회 임정식 장로입니다. 제가 대농이요. 농사를 좀 엄청 많이 지었어요. 보통 그 고추를 한 5천 개 정도 심어요. 그러면은 그 잘 농사를 지면 한 2천 근 땁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가 다 서울 우리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그렇게 전수 그 지인들이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주문을 해가지고 다 그냥 붙여주고 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지금 41년생이니까 80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그만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농사를 짓는 것은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다 보니까 엄청 이제 솔직히 작년부터 금년에 농사를 반 줄였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진짜 이런 곳이라는 것은 생상도 못하고 이런 데 또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다녀간 우리 신동훈 장로가 무작정 장로님은 응? 백두회전에 한번 가시합니다. 근데 난 귀로 듣고 샜어요. 내가 바쁘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있었는데 또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벼 비는 날 이제 우리 신장로가 우리 농사를 많이 지니까 벼를 비러 와가지고 장로님 이송도 집사님이랑 우리 분양회장님이랑 이창의 집사랑 가는데 장로님이 꼭 갔다 오셔요. 그래가지고서 생각을 조금 그때 하다 보니까 배추를 두 밭짜리다 심어놔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먼저 된 배추를 추락을 시키고 좀 늦게 심은 배추는 내가 이 백두회전에 갔다가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신없이 배추를 막 그 따가지고서 그곳에서 뭐 엄청 모르는 군산, 장항, 서천, 부여, 대천 그냥 모든 그 큰 시장으로 다니면서 밭 한 자리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서는 여기를 올 준비를 하느라고 마음속으로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를 세 번 했어요.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아 이거 못 얻었는데 하고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생각했다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을 재보니까 3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저 약을 여기 와서도 먹으려고 우리 유집사가 챙겨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먹을 약을 이것은 당약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약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것은 전립선 약이고 이것은 관절염 약이 이렇게 엄청 여기서 먹을 만큼 유집사가 따져서 이것은 전립선 약. 하루 저녁에 네 번 정도 화장실을 가야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디톡스를 하니까 속이 비어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참 나는 이게 꿈 같아요. 오늘 지금 와가지고 여지껏 울었어요. 나 혼자. 왜 울었느냐. 참 신기한 거는 당도 97로 떨어졌지만은 전립선 약을 먹어야 소변을 전립선 약 먹어도 세 번, 네 번 가는데 여기서 싹 끊었는데도 저녁에 내가 9시 반에 자면 우리 이집사가 잠이 없어가지고 1시 반부터 두시락 끓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바람에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5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소변 돌아가요. 아니 네 번 일어나야 나면 잠잔 것 같지를 않은데 네 번 일어나고 나면 잠도 잔 것 같잖아요. 몸이 무거워요. 근데 여기 와서 잠을 그렇게 너무 잘 자니까 이창호 집사가 시기라는 거예요. 아 장로님은 계속 자네. 잠자게 내버려 두지 않고 깨요 나를. 두시럭 두시럭 하고 제발 좀
가만히 드러나서 나 일어날 때 일어나. 그 소용없어요. 버릇이 돼가지고요. 2시, 3시 뭐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문 탁 열고 왔다 갔다. 그럼 내가 잠이 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당도 떨어졌지만은 전립선도 좋아졌고 내가 여기 옆구리가요. 그 배추를 많이 싣고 내리다 보니까는 여기가 담이 들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요 아픈 뒤만 계속 아파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도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있어도 영 안 나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여기가 아픈데 혹시 약 없느냐 우리 스펙 좀 한번 해보라 해서 그것을 파스를 붙였는데 나는 모르고서 그럼 24시간 놔뒀네. 근데 목사님 말씀은 8시간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띄어내불고 8시간으로 두 번을 더 붙였는데 안 아파졌어요? 지금 안 아파요? 아니 당이 300 넘는 당 떨어졌지 전립선 이거 해결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식사가 완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식사지만 아 나는 내려가면 친구들이 많고 모임이 많고 기관장들 하고 일주일이면 두 번 이상 나가면 그 사람들은 나가면 고기지 채소가 없어. 이런 음식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려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임도 안 나가야 되고 솔직한 얘기지 이제 다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이제 내가 식생활 개선을 좀 해야만 내 몸이 성하고 남은 인생 조금 몇 년 더 살더라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난 이곳에서 진짜 다 잊어버리고서 여기서 있었는데 집에 갈 생각은 게 끔찍하네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나 이거 가면 또 아플 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오신 저 부녀회장님이 장로님 또 오면 되잖아요. 나보고 또 오자는 거예요. 오는 건 오는 건데 여기서 마음과 내려가면 또 달바 바쁘다 보면은 그 우리 신동훈 장로가 전화를 몇 번 왔어요. 견딜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도 안 배고팠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냐고 말 말어 디톡스 하는 동안에 죽는 줄 알고 식당을 세 번 갔다 왔어. 가서 먹고 싶어서 아침에 저녁에 배고프니까 아침에 그 여기 전주 식당 앞에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그 찌개 끓인 냄새가 확 질러. 저걸 먹을까 참을까 먹을까 참을까 들어갔다 뒤로 빠꾸 했다. 아 이거 세 번을 했다니까요. 아 진짜 우리 저 봉팀장님이요 그나마 보식을 때 꼭 집 고양이 밥만큼 찔끔 쓱을 띄워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밥을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은 밥을 막 요렇게 퍼가 저 옆에 가서 조금 얻어먹을까 그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간 참 이 백두 에덴이라는 거 제가 내려가서 참 우리 소중한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얘기해서 여기 한번 다녀와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공기 좋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건강식을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해주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 살만 납니다. 왜 살만 나냐 하면은 이제 배웠으니까 저 밥 보식 끝나면 밥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부회장님이 아니 장로님은 왜 밥을 고기 바꿔줘요? 한 숟갈씩 먹 진짜 밥 한 숟갈씩 먹었어요. 두 숟갈 왜냐 그냥 하고서 서운하게 먹고서 올라가면은 밤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사다 놓은 게 그거 하나씩 먹었던 게 여기서 많이 안 먹고 부대낄까 봐. 그래서 집사님들이 나보고 좀 더 집사세요. 더 좀 퍼와요. 퍼와요. 아니요. 난 이놈한테야. 그래서 야채만 먹었더니 대변을 보니까 그 전에는 진짜 떡가래까지 나오는 것이 채소만 먹으니까 다 부서져 버려. 야, 그래서 야, 이거 채소가 좋구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정말로 팽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하튼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너무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서 선전을 해야지. 그리고 대천 지구가 교회가 일곱인데 목사님들 전부 찾아가서 이러한 경험을 내가 했다고 간증을
교회 가서 하고서 우리 웅천교회에서 해야 돼요. 대청소 하면 안 돼. 웅천서 해야 웅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가지고 일곱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웅천교회에서 한번 전도회를 해야 되겠다. 주말 전도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